손님이 어린 자녀와 함께 와 있을 때는 응대가 또 좀 약간 달라진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5살 된 이제 자녀를 두신 고객님께서 오셨어요. 아이가 아무래도 5살이다 보면 되게 이제 천방지축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호기심도 많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명이 아이를 케어를 해줘요. 신나게 놀아줘요. 거품으로도 같이 놀아주고 정말 편하게 쇼핑을 하게 도와드렸어요. 구매를 하시고 나가시면서 되게 기분 좋은 말을 들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쇼핑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었다. 근데 20분 동안 정말 아이 걱정 안 하고 너무 편하게 쇼핑해서 고맙다라고 해주시면서 칭찬글도 써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어디를 이렇게 가면은 내가 사고 싶은 것만 빨리 사고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자녀가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쇼핑하는데 굉장히 참 좋죠. 그렇죠. 회사에 좀 특별한 복지가 있다고 그래요? 일단은 첫 번째는 비혼식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건 뭡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럼 회사에서 축의금과 유급휴가를 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결혼을 하지 않겠다 네. 선언하는 임직원들한테 똑같은 유급휴가 혜택을 주시는 거 네, 축의금을 드리는 거. 아하. 근데 만약에 비혼을 선언했어요. 네. 아 저는 비혼 선언하겠습니다. 네. 받았어요. 네. 저 죄송한데 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축의금은 못 받으시겠죠. 아 축의금은 못 받지만 동료들에게 축의금은. 아 이거 참 또 굉장히 야. 꼭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비혼식 않을까. 하실 거예요? 네. 비혼식. 저요? 예. 아 하실 거면 얘기를 하세요. 저는 뭐 비혼식 하고 싶은 마음. 제가 또 사회를 보고. 네. 저요. 네. 그러면 저 사회는 내가 봐야죠. 그럼 저랑 남창이랑 같이 입장할게요. 네. 아니 그만 하세요. 네네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반려동물 수당. 이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왜 육아 수당을 받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런 것처럼 강아지나 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면 월급과는 별개로 매달 5만 원. 반려동물 수당. 네. 그리고 그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휴가도 따로 주시고요. 이야. 네. 가족이니까요.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아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많긴 한데 올리브 B에 갔는데 예. 제가 이제 뭐 좀 즐겨 원래 쓰던 제품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사려고 이렇게 집었는데 옆에서 어떤 고객님이 그렇게 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보고 계시냐 고민하는 것 같길래 이거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정말 좋다. 이거 장황하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오지랖을 떨었던. 근데 더 웃긴 건 뒤에서 봤거든요. 그거 들고 계셨어요. 아 그래요? 결제하려고. 야. 아 근데 내가 하나 팔았다. 또. 아 근데 이렇게 말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신뢰감을 준다 그럴까? 그러니까 좀 되게 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친절하시기도 친절하시지만 그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